출산 후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산후조리원에 입소하거나 집에서 산후도우미와 함께 아기를 돌보게 돼요. 산후조리원 예약과 산후도우미 고용의 이유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초보 부모들의 대부분은 엄마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동시에 모유 수유와 육아를 배우기 위함일 거예요. 저는 지난 11년간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수천 명의 부모와 아기를 보아왔고 새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모유 수유와 육아는 초반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산모의 산후 회복과 모유 수유, 신생아 육아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 세팅을 잘해야 해요. 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에게 의존하기보다 엄마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익숙하지 않더라도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집에서 산후도우미 없이 혼자 주도적으로 키웠고 둘째 아기와 셋째 아기를 출산했을 때는 산후조리원에서 24시간 모자동시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약 한 달간 산후도우미 없이 모유수유와 육아의 초반 세팅을 남편과 함께 했습니다. 그 노하우를 엄마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부모는 아기와 한 몸처럼 한 방에서 지내세요. 신생아실에 아기를 맡겨두고 수유콜을 받을 때만 만나는 것은 모유수유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 엄마가 수유콜을 받고 수유실로 이동하는 동안 아기는 배고픔에 지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산모실에서 하던 일 정리하고 손 깨끗이 씻고 손 소독하고 풀렀더니 산모복 단추 다 잠그고 수유실로 이렇게 걸어가면 아기는 그동안 너무 배고파서 울고 불고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기는 이미 너무 화가 나서 젖을 잘 물어줄 리가 없고 물었더라도 너무 지쳐서 조금 먹다 잠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아기는 모유수유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을 갖게 돼요. 또 잘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기를 보면서 엄마는 모유수유 포기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아기와 한 방에서 함께 지내면 아기가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즉시 젖을 먹이기 때문에 모유수유가 점점 수월해져요. 처음부터 함께 지내기가 어렵다면 점차 함께 있는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오늘은 2시간, 내일은 4시간, 그 다음날은 6시간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 보세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것이 미숙해도 아기는 그 미숙한 손길에 적응을 합니다. 하루 8번에서 12번 이상 수유하고 유축하세요. 직접 모유수유를 하는 횟수와 유축 횟수를 합쳐서 하루에 8번에서 12번 이상은 꼭 수유를 하세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 너무 많죠. 교육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 산후 마사지, 가슴 마사지, 산후 요가 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교육이 아니라 물건을 파는 판촉이에요. 이 많은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게 되면 모유 수유할 시간은 당연히 부족하게 되고 아기가 배고파하는 그 때를 놓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엄마의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피로도도 매우 높아져요. 꼭 나에게 필요한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모든 시간을 모유수유에 집중하세요. 저의 경우는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을 일절 참여하지 않았어요. 산후 마사지는 2일에 한 번, 총 있는 기간 동안 5회 정도 받았어요.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산모실에서 아기가 자면 저도 후딱 자욕하고 함께 자고 배고프면 먹고 아기가 눈 뜨고 깨면 젖을 물리는데 온전히 집중했어요. 보충 수유보다는 자주 젖을 물리세요. 젖 물리기를 하고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아기를 보내면 엄마의 요청이 없어도 보충 수유를 하는 관행이 있어요. 아기는 젖병으로 인해서 유도운동이 생기기도 해요. 보충 수유를 하고 푹 잠을 자기 때문에 엄마 젖을 빠는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8번에서 12번 젖을 물어야 모유양이 늘고 젖병을 되도록 물지 않아야 아기가 젖을 빠는 것을 좋아하게 돼요. 아기와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배고파할 때마다 젖을 물리면 자연스럽게 모유양이 늘어날 텐데 신생아실에서 아기에게 보충 수유를 하면 할수록 모유양이 늘어나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수유만큼은 엄마가 주도적으로 하고 다른 일들을 신생아실에 맡기세요. 밤중 수유 반드시 하기.
이 시기에 밤중 수유를 하지 않으면 모유양이 늘어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줄어버려요. 낮에 유축해서 모유를 모아두었다가 신생아실에 그 모유를 맡기고 밤중에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아기에게 수유를 하고 엄마는 푹 잔다면 모유양이 절대 늘지 않아요.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먼저 낮에 유축해서 주고 엄마는 밤에 푹 자 이렇게 먼저 권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에요. 물론 엄마가 너무너무 몸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렇게 밤중 수유 유축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모유 수유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모유 수유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밤중에 산모실과 수유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못해요. 밤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만이라도 아기를 엄마 방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내면서 모유 수유를 하세요. 수유콜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덜 피곤합니다. 부족한 밤잠은 낮에 낮잠으로 채우세요. 엄마의 식사와 휴식. 이 시기에 아기들은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18시간에서 22시간 정도 잠을 자요. 아기가 먹고 나서 잠이 들었을 때는 엄마도 함께 휴식, 수면을 취하세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은 남김없이 잘 드셔야 돼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다 참석하고 산후 마사지 하루 2시간씩 매일 받고 방문객 매일 만나면서 모유 수유와 산후조리까지 절대 자려낼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날씬한 몸매가 목표라면 산후 마사지 열심히 받으면 되고 나는 분유 수유 할 거야. 난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 그럼 프로그램을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러나 나 모유 수유 정말 열심히 잘해보고 싶어 하는 엄마들은 모유 수유와 엄마의 휴식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산후 마사지를 받기 전에 모유 수유와 유축을 해두세요. 산후 전신 마사지, 가슴 마사지, 산후 요가를 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모유 수유를 하고 가슴을 싹 비우세요. 아기가 잠들어 있다면 유축으로 가슴을 싹 비우세요. 마사지와 운동을 한 후에는 젖산이 모유에 섞여서 배유돼요. 젖산이 없어질 때까지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사지와 운동을 마치고 1시간 후에 수유하거나 유축하세요. 무엇보다 엄마의 멘탈을 지키세요. 산후조리원에서 함께 지내는 산모들과 나 자신을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부러우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옆방, 앞방 산모들의 모유양 신경 끄세요. 누가 젖을 잘 물리느냐? 이것도 관심을 꺼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고 경쟁하면 할수록 엄마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모유양이 줄고 아기는 젖을 잘 물지 못하게 돼요. 다른 산모들보다 모유양이 적으면 어때요? 양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디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열심히 해보세요. 결국에는 모유양이 다 똑같이 많아져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 마음에는 실망과 절망만 들어와요. 나는 나답게 할 수 있다. 모유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는 육아에 점점 능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외치면서 엄마의 멘탈 꽉 잡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